저희가 월드컵을 가는 준비 과정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일본전 같은 특수성이잖아요. 최근 7년간 한 번도 못 이겼는데 바보긴 되겠습니다. 일단 대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경기가 좀 있을 거라 예상했고 또 결승전인만큼 또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팬 여러분들도 뭐 승리라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꼭 승리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또 승리라는 선물을 해주고 싶고 또 내일 흑은 악마 120명 정도가 온다고 들었는데 선수들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고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승리하는 마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사실은 훈련보다는 이틀 정도의 휴식을 취했잖아요. 그 지금 어떤 효과가 들었나? 그 휴식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도 체력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많이 회복을 한 상태이고 그 휴식을 통해서 또 내일 경기에 있어서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 선수들이 보여줘야지만 또 잘 쉬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. 일본은 훈련을 했다고 들었지만 저희는 휴식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번 대회 일본 경기 조금 봤을 텐데 결국은 승부처가 어디라고 봤어요? 일단 상당히 일본 선수들이 워낙 쇼패스도 잘하고 또 워낙 지금 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후반 막바지에 그렇게 승부를 낸다는 것은 좋은 팀이고 강한 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우리도 끝까지 90분 내내 끝까지 집중을 하고 그런 실점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혹시 또 일본 선수 중에 주목할 만한 선수 아니면 알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까? 2년 전에 아마 간바랑 뛸 때 본노 선수가 2차전에서 또 저희 공격진을 잘 막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수비전을 또 뚫어야 되는지 공격수로서 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좋은 일이 많았는데 올해 마지막 경기 지금 여기 소집돼 있는 선수들도 그렇고 또 감독님, 코치님들 모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또 마지막 경기인데 또 승리로 해서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또 휴식을 취하고 싶고 또 이제 월드컵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좋은 쪽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중국전, 북한전이랑 다르게 좀 부담감 같은 거 선수들이 있지 않나요? 부담감은 없지 않지만 그거는 선수, 대표 선수라면 질만 나가야 되는 문제이고 월드컵이라는 더 큰 무대가 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통해서 그런 부담감을 없애는 방법도 찾고 또 이겨내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그 역대 성적 중에 2010년 이후에 좀 더 일본이 또 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요? 그런 부담보다는 항상 경기에 나가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로서는 뭐 일본과의 경기를 많이 뛰어보지 않았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제가 뛴으로서 또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. 예, 이겼죠.